나만 따라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딘데 그러니까 닥쳐 나만 따라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지. 그랬더니 아, 나 이것도 얘기해줄게. 쉐딩을 산 게 아니고 난 냉랭이한테 찐 감동 받았잖아. 립 바르고 얘기해줄게. 나 냉랭이한테 진짜 찐 감동 받은 게 뭐냐면, 나 며칠 전에 메이크업 하다가 쉐딩 떨어져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아작났잖아 쉐딩이. 헤어진 다음 날 네 목소리 가사가 몰라. 이거 줄까? 이제 다 울었어. 너 노래 때문에 내가 또 심금을 또 울렸지. 자기야 깨졌어 쉐딩. 야! 야! 나와! 안돼 먹으면 안돼. 자기야 저거, 어머 내 쉐딩 깨졌어 어떡해. 야! 어떡해, 너 노래 때문에 그렇잖아. 헤어진 다음 날 그 다음 뭐지? 아침에 그래가지고 나 그날 쉐딩 이거 떨어져가지고 쉐딩 그냥 대충 하고 그랬잖아. 근데 나 이제 냉랭이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야. 냉랭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냉랭이가 나갔다 온대.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래 좀 차에 좀 쉬고 있어 그랬더니 나갔다가 이제 애가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뭐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서 나를 주는 거야. 누나 내가 쉐딩 사왔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누나 아까 쉐딩 그거 깨졌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섀도우 사왔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야 자기가 이걸 어떻게 알고 사왔어 그랬더니 여기에 3C니까 3이 써있잖아. 올리브영 가가지고 3 섀도우 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3 섀도우가 뭐야 그랬더니 아니 누나 아까 그 이거 쉐딩에 3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올리브영 가가지고 3 섀도우 달라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 그랬더니 3이라고 써져 있는 섀도우를 달라 그랬대. 3이라고 써져 있는 섀도우를 달라 그랬대. 그러더니 나한테 3 섀도우 사왔다는 거야. 그래서 난 처음 3 섀도우가 뭔가. 그래서 자기야 3 섀도우가 뭐야? 그랬더니 3 섀도우 있잖아 누나 쓰는 거. 그래가지고 아 3C? 그랬더니 3 섀도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꺼냈는데 이거를 사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자기야 이거 왜 사왔어? 그랬더니 누나 아까 그거 3 섀도우 깨졌잖아. 그래가지고 자기야 나 섀도우 깨진 거 아니고 나 쉐딩 깨진 거라고. 그랬더니 쉐딩이 뭐야? 그러는 거야. 이거 얼굴 이렇게 윤곽하는 거 있다고 3 섀도우가 아니고 나는 쉐딩이 깨진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누나 이거 바꿔야 돼? 그러는 거야. 자기야 어디 뭐 올리브영에서 샀어? 그랬더니 나만 따라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딘데 그러니까 닥쳐 나만 따라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지. 그랬더니 그 이제 올리브영 그 직원한테 그러는 거야. 3 섀도우 달라 그랬다고. 그럼 3 섀도우가 뭐 3이라고 써져 있는 섀도우를 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지가 가가지고 지리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올리브영까지 가가지고 사온 거야. 이거를 올리브영까지 가가지고 사온 거야. 그걸 얼마나 귀엽니.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거 이 쉐딩으로 바꿔왔지. 이걸로 바꿔왔지. 얼마나 귀여워. 3 섀도우가 웬 말이야. 게임으로 죽여버리고 싶더라니까. 냉랭이는 화장 안 해봤지? 냉랭이가 화장을 왜 해봐. 너무 귀엽지? 냉랭이는 여러분, 이게 냉랭이는 이제 선천적인 트랜스젠더야. 나는 후천적 트랜스젠더고 냉랭이는 선천적 트랜스젠더야. 애초부터 자기가 클 때부터 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냉랭이는 뭐 화장 그런 걸 안 해봤지. 왜냐면 지는 애초부터 남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걔는 이제 선천적인 트랜스젠더고. 근데 얼마나 이뻐. 그니까 3 섀도우도 존나 게임으로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거를 기억하고 사러 갔다 왔다는 게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깨졌으니까 아 이게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3 세딩 달라고. 너무 귀엽지? 그럼 3 섀도우가 뭐야. 아, 그치 타지역 길도 모르지. 맞아 레즈 시절도 없어. 냉랭이는 레즈 시절도 없고 그냥 쭉 남자였던 거야. 3 섀도우가 웬 말이야. 원래 우리는 쉐딩이라 그러잖아. 얘 쉐딩 좀 줘봐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쉐딩? 쉐딩? 3 쉐딩? 존나 귀여워.
길도 모르는데 그거 티맵에다가 이렇게 올리브영 쳐가지고 가가지고 지가 뭘 알겠어 화장품에 대해서. 그러더니 이제 가가지고 그 직원한테 3 세딩 달라면서. 근데 그 직원도 대단해. 그걸 알아들은 게. 난 처음 3 세딩이라 그러면 이 새끼가 뭐라 그러는 거야? 3 세딩이 뭐야? 그랬을 텐데.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